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기쁘게 승리하는 날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13장부터 15장까지 읽겠습니다. 13장의 제목은 가나안 정탐꾼의 파송과 그 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각 지파 중에서 족장 한 사람씩을 뽑아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곳에서 생산된 과실을 증거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족속의 강대함에 겁을 먹고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비하하며 불평합니다. 사실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불평입니다. 14장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광야에서 40년의 긴 세월을 방황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려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살 이상인 자 중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15장의 제목은 가나안 땅에서의 제사 규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지켜야 할몇 가지 규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제와 전제에 대한 규례와 첫 곡식의 소산을 드리는 법, 그리고 공동체와 개인의 범죄를 인하여 드리는 속죄제에 관한 규례와 안식일을 어긴 자에 대한 처벌 규례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읽을 말씀의 간략한 줄거리였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후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가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가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서업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제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제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신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신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신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신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신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신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보응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시며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셨나요? 저는 14장에서 모세의 기도 중 이제 구하옵나니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구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보며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임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변해가는 세상, 변해가는 교회의 모습, 개인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아파하는 지체들과 물질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마음에 품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연대 의식을 가지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상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 그리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변해가는 그 시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회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속에 다시금 저희들을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개인의 하나님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자라가는 어린 자녀들을,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린아이들이 이 힘들고 어렵고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